네,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특활비 중 4억 원이 이전 대통령 측 개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국정원에는 기념품 살 돈이라고 명분을 댔지만 검찰은 애초부터 개인 용도로 쓸 돈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한우리 기자입니다.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이 이전 대통령 개인 비용을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 중입니다.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청와대 기념품을 사야 한다면서 국정원 돈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기념품을 거짓 명분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기념품은 청와대 특활비로 마련한 것을 확인했다며 돈을 요구하려고 국정원에 기념품 명분을 댄 뒤 다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매달 상납을 받아 용처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과 달리 이전 대통령 때는 비정기적으로 요구하다 보니 국정원의 용도를 말해야 했다는 겁니다.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돈을 받은 시기에 이전 대통령이나 가족이 쓴 경비와 재산에 큰 변동이 없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하늘입니다.